처음엔 안 믿겠죠. 진짜 제 합격증이 왔는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보고 진짜 좋았어요. 드디어 제 삼수가 끝나서 진짜 기뻤습니다. 아빠는 그날 전화 와서 저보다 더 애간장 타셔서 전화 받고 아 붙었다고 하니까 알았다 이러면서 되게 덤덤하게 끊으셨는데 되게 엄청 좋아하셨어요. 엄마도 덤덤한 척 하셨는데 좋아하시고. 막저 대신 제 합격증 막 자기 SNS에 올린 친구도 있고 친구들도 엄청 기뻐해주고 좋았어요. 재수나 삼수를 하면서 일단 삼수할 때제 친구들은 다 재수해서 막 OT가 있고 세터가고 하는데 저는 여기 또 재수학원에서 있으니까 약간 그것도 심적으로 힘들었고 운동할 때도 힘들었죠. 몸이 무거워서. 연계 빼면 시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국어는 특히나 과목 특성상 연계를 알면 더 빨리 읽고 마음이 편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어서 연계 빼면 시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되게 많은 방법으로 해봤는데요. 뭐 소위 말하는 눈깔 맞추기라고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것도 해보고 비문학 임하듯이 해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짧은 비문학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빨리 장악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문학은 진짜 연계빨이 심한데요. 특히 고전 산문, 고전 운문 그두 개가 진짜 알면 그냥 1초 컷으로 푸는 문제들이라서 연계를 최대한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문학은 일단 저는 진짜 국어를 못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더 편하게 하려고 수능 특강 완성에 있는 제재들을 최대한 익숙하게 한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해서 아 이런 유형 이런 기술 지문이나 뭐 이런 정보 관련 지문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그 제재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문제를 풀면 좀더 빠르게 문제에 임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수학도 다들 뭐 수능 특강 필요 없다 이러시는데 저는 올해 수능 28번이 작년 수능 특강이랑 완성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게 진짜 연계예요. 그냥 주제 연계여서 저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나왔네 해서 저는 수특이나 수학을 풀 때도 뭐 문제 풀고 넘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아 이런 주제도 낼수 있구나 이런 식의 식은 이걸 유도해내려고 해놓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연계 체감을 많이 할수 있을 거라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영어도 진짜 제 재수학원 선생님이 목에 피 터져라 연계를 강조하셨는데 저도 그걸 느낀 게 그냥 고3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수능 특강 한번 쫙 풀고 나 연계 공부했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딱 지문을 봤을 때뭐 흐름이 바뀐다든지 뭐 상대어 반이어 그런 게 많은 문제는 이거는 어휘추론 그런 걸로 하면은 좋겠다 이러고 뭐 글의 흐름이 많이 바뀌는 지문이면은 아 이런 거는 흐름이나 문장 삽입 그런 걸로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눈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탐구는 일단 1학기에는 개념 위주로 보고 문제는 저는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재수, 삼수 둘 다. 그냥 1학기에는 개념만 계속 돌리시고 2학기부터 기출을 60하고 개념을 40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개념으로 하고 뭐또 주중에는 조금씩 문제를 풀고 주말에는 개념 공부 또쭉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주말에 했고 그게 또 질린다 싶으면 뒤에서부터 앞으로도 할수 있고 저는 그런 식으로 쌍질이 해가지고
많이 외우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사 진짜 못해서 최대한 4등급만 맞추거나 3만 맞추자 이런 생각으로 해서 되게 많이 미루기도 했는데 그 대성의 권용기 쌤이라고 한 5강짜리를 수능 앞두고서 해주셔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고 5강밖에 안 되니까 딱 그냥 1등급, 2등급 맞기용으로 딱 좋아요. 진짜 그 재수학원 영어쌤이 진짜 너무 감사드린 게 저를 2년 동안 보면서 제가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할 때마다 되게 많이 잡아주셔서 그 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강남 총설의 오채은 쌤인데요. 영어과 오채은 쌤입니다. 되게 현역이나 재수 때는 못 느꼈는데 이제 삼수를 하다 보니까 매 시즌 때 아팠던 곳이 계속 쌓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영철 쌤이 되게 쉴틈 그런 강약 중강약을 잘 해주셔서 올해는 그래도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철쌤을 작년 12월에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시즌 중반에 만났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한체대랑 건대를 쓰기로 했는데 되게 무리가 많이 갔죠. 허리가 안 좋았는데 둘다 시덥이 있는 학교니까. 근데 영철쌤한테 컨설팅을 받을 때 플랜 A, B, C를 나눠주셨는데 A의 숙대랑 건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매력적인 제안으로 느껴져서 괜찮다 싶어서 바로 학원을 바꿨죠. 그러고 또 컨설팅도 컨설팅이고 저희 맨날 매주 토요일마다 테스트를 봐서 제 점수를 매번 입력해 주시는 걸 때문에 되게 제 한눈에 제 점수를 알수 있고 직관적으로 알수 있어서 되게 추상적이지 않은 목표를 잡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김도윤 스파의 도움으로 왔습니다. 저는 고3 때 체육반에서도 운동을 하고 체대 학원도 다녀보고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건 진짜 체육학원의 올바른 입금 그 인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기가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이 학원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빠르게 학원을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체대 가자 정보가 너무 좋았고요. 그 이즈 그 점수 넣는 것도 너무 도움이 돼서 체대 가자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진짜 체대 가자 믿을 만합니다. 체대 가자 화이팅!